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K5가 나오기 전에 이제 K5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차, 로체의 이노베이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반떼급으로 가성비도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었고, 지금도 K5 소나타가 국민 차량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 로체 차량 되게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면유리 깔끔하고,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약간의 백화현상은 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사양등, 방향 지시등 모두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세월 흔적이 좀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있는 차량은 절대 아닌 차량이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깔끔하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에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손잡이 부분에 약간의 틀이 패져있는 부분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랑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 자체도 이제 브레이크 점등, 후진 등, 방향 지시등, 그리고 트렁크 리드하고 뒷범퍼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조수석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 휀다가 살짝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해보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일단 엔진에 심한 떨림이나 부저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DOH-16V LPG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뭐 엔진 미션 정상적이고, 오일 상태들도 정상적으로 잘 채워져 있고, 뭐 오일이 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도 양호하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잔잔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속 엔진 소리와 실제로 들어보는 엔진 소리는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내 상태도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다만 좀 생활 흔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상품화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 트림이 낮기 때문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제 내비게이션이 매립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성비적으로 타기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운전석 도어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도어락 기능,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조명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오디오 조작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계기판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터치식으로 조작을 하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 에어컨도 지금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가 또 껐어요. 이 등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껐는데, 굉장히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일반 차량보다 에어컨이 몇 배로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터도 정상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네, 오디오도 정상적이고 라디오도 주파수만 맞으면 정말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억사고 USB 포트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쪽에는 이제 식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외관 상태,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기아자동차 로체 이노베이션 LX20 LPI 기본형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0년식 14만 4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상태 기록 후에 보시면은 따로 엔진 미션은 크게 문제 없고,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큰 사고는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저렴한 금액대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